특히 우리나라 한반도의 기후변화 취약성에 대해서 많은 2100년도에 전 국토가 4% 이상, 인천 같은 경우는 절반가량이 침수된다라는 우리나라 갯벌의 탄소 흡수량은 승용차 20만 대 분량이 이산화탄소의 양과 갯벌도 블루카본의 하나인데 아직 탄소 감축원으로 인정을 못 받아서.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에서 바다 생물 공부하고 있는 김종성 교수입니다. 최근 IPCC에서 6차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이제 파리 협약 1.5도 상승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예상했던 것보다 한 10년 정도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결과가 나왔는데요. 6차 보고서 3도 시나리오에 보면은 그린란드 빙하가 녹는다거나 지구상의 전체 생물 중 50%가 멸종한다고. 2100년도에 우리나라 전 국토가 4% 이상, 특히 인천 같은 경우는 절반가량이 침수된다라는 그런 모델링 결과도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터닝 포인트가 지금 지났다고 평가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한반도의 기후변화 취약성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대기온도 같은 경우는 30년 동안 우리나라는 전 세계 평균 대비 한 1.5배 정도 더 큰 폭으로 상승했고요. 수온 같은 경우는 지난 50년 동안 평균을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0.5도 정도, 한반도를 보면은 1.1, 2도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2배 이상 가파르게 상승한 걸 볼 수 있는데요. 동해안은 5년 동안 축구장 너비 한 130여 개 정도가 해변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농작물 재배 한계선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제주도에서 이렇게 우리 귤, 근데 이게 인천에서 지금 재배가 되고 있고요. 명태 있잖아요. 명태 다 사라졌어요. 다 러시아로 올라갔습니다. 왜? 기후변화 때문에. 또 최근에 우리나라를 강타하는 여러 가지 뭐 슈퍼태풍, 그 빈도도 잦아지고 이런 일들이 결국은 우리나라 한반도가 기후변화에 보다 취약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해양 환경을 어떻게 관리하고 개선하느냐, 그런 부분들이 기후변화 적응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거는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관점에서 배출되는 거하고 흡수되는 것을 같게 만든다, 그런 뜻이고요. 사실은 배출하는 양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해마다 한 400억 톤 CO2가 지금 발생한다고 합니다. 대기 중으로 한 180억 톤이 나가고, 육상의 산림 같은 경우가 한 110억 톤 정도를 흡수해주고, 바다에서도 한 100억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이때 우리는 이것을 육상에서 흡수하는 탄소를 그린 카본, 그리고 바다에서 흡수하는 탄소를 그거에 대비해서 블루 카본이라고 말하는데요. 블루 카본은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바다에 있는 식물 생태계를 의미합니다. 뭐 우리나라 바다를 보면은 갈대숲이라든가 뭐 해초림, 뭐 수중에 있는 여러 가지 해조류들, 이런 것들이 이제 블루카본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그 바다의 블루카본은 가성비가 높습니다. 그린카본에 비해서 그 면적은 상당히 좁은데 그 흡수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그 효율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흡수하는 속도 또한 그린카본에 비해서 한 50배 정도 빠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산림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까? 성장하면서 흡수하는 탄소가 고정된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데요. 어느 정도 이렇게 나무가 자라면 사실 성장이 거의 멈추다시피 합니다. 그때부터는 늘어나는 흡수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사실은 가성비가 이제 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산에 불이 났다, 화재가 발생했다, 다시 나무가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탄소 흡수량은 완전히 인정을 또 못 받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바다 같은 경우는 이 염생식물이 자라면서 탄소를 흡수하는 것도 있지만, 염생식물이 죽으면 그 사체가 퇴적물 표층부터 해서 계속 차곡차곡 쌓여나갑니다. 뭐 산불 염려도 없고 태풍이 분다고 그게 뭐 막 뒤집어지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블루카본이 갖는 장점, 경제적 가치,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탄소 흡수라는 관점에서 보면 자연 기반의 새로운 해법을 바다에서 찾아야 된다, 그런 이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IPCC에서 탄소 감축원으로 여겨지는 그런 탄소 흡수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맹그로브, 잘피, 그리고 이제 염습지인데요. 잘피림이라 그러면은 이제 해초류죠. 바다에 사는 아주 큰 해초를 말하고요. 그 염습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갯벌 상부 조간대에 가면은 염생식물이 많이 있잖아요. 흔히 바닷가 가면 우리가 갈대도 보고 뭐 칠면초도 보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숲으로 이루고 있으면 우리가 그걸 염습지라고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맹그로브가 없고 뭐 잘피림이나 염습지는 불과 수십 제곱킬로미터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 조금만 이제 바다
이제 갯벌 쪽으로 나가면은 넓은 들판 같은 갯벌이 나타납니다. 이런 갯벌은 우리가 소위 말하면은 이제 비식생 갯벌인데, 사실은 갯벌도 블루카본의 하나인데 아직 탄소 감축원으로 인정을 못 받아서 재조명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갯벌에서 이 탄소를 흡수한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갯벌에는 지금 나무가 없습니다. 염생식물이 자라지 않는 비식생 갯벌을 말하고요. 그렇지만 퇴적물 표층에는 아주 많은 미세 조류가 있어요. 미세하지만 조류예요. 광합성을 하죠. 탄소를 잡아먹습니다. 이 미세 조류는 빨리 생산되고 빨리 침적되기 때문에 그 흡수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고 알려져 있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갯벌의 탄소 흡수량은 연간 최소 26만 톤에서 한 49만 톤 정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 양은 실제로 우리가 승용차 20만 대 분량이 이 내뿜어내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이 갯벌이 연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같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넷 제로. 배출하고 흡수를 이제 갖게 해가지고 0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배출되는 걸 물론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배출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흡수원을 더 많이 맞춰서 그 넷 제로에 도달할 수 있는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로서는 비식생 갯벌, 이것이 이제 탄소 감축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보다 절실한 것이죠. 보통 이제 갯벌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어디에나 있을 것 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계 5대 갯벌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진 곳이 유럽 와데네, 그 다음에 캐나다 동부 할리팍스, 그 다음에 뭐 미국 조지 앞에, 그 다음에 이제 브라질 아마존강 하구 갯벌,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까지 5대 갯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계 자연유산의 우리나라 갯벌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갯벌이 가진 지형적 경관적 특수성입니다. 정말 아름답거든요. 리아스지 해안의 넓은 갯벌에 밖에 이제 섬도 많이 있고, 그게 이제 지형적 가치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생물 다양성 측면인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세계에서도 우리나라 갯벌이 그 해양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 거의 최고 수준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철새입니다. 시베리아에서 우리나라 거쳐가지고 저 호주까지 가는 이 철새 경로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한 중간 기착지입니다. 그 철새가 왜 오느냐, 우리나라 갯벌에. 바로 먹을 게 많아. 그 저서 생물들, 개, 새우, 지렁이, 뭐 조그만 어류까지 다. 그리고 우리나라 갯벌은 벌판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와가지고 이렇게 쉴 수 있는 거예요. 뭐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갯벌이 가지는 여러 가지 생태계 서비스, 아주 높은 생물 다양성, 그다음에 1차 생산력이 아주 세계적 수준인데,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바다를 건강하게 만들었고, 이런 바다를, 이런 갯벌을 가진 우리는 당연히 이제 그거를 더 이상 파괴하면 안 되고 우리 다음 세대도 물려주고 또 전 세계인이 볼 수 있게 오픈해서 또 관광적인 측면에서 또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지난 40년 동안 우리나라 갯벌 면적이 절반 정도 줄었어요. 지난 40년, 뭐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나라 남한에만 5,000제곱킬로미터의 갯벌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서남해에는 2,500제곱킬로미터. 대부분 대규모 간척, 그리고 뭐 항만 건설 뭐 등등 개발 사업 때문에 갯벌이 다 결국은 사라졌는데요. 갯벌이 사라지면은 그 땅만 사라지는 게 아니죠. 그 안에 있는 모든 생태계, 생물, 뭐 물질, 그런 순환의 어떤 중요성, 그런 것들이 다 소멸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나라 2,500제곱킬로미터 갯벌은 총 한 17조 8천억 원? 거의 18조 원하게 육박한다라는 새로운 연구 결과도 냈어요. 그러면 절반 정도 사라진 그 면적의 생태계 서비스 가치도 18조 원 정도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몰랐던 그 무형의 가치를 점점 더 정확하게, 정량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 공급 서비스를 들 수 있습니다. 다양한 먹거리, 수산물, 그리고 뭐 광물 자원, 뭐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우리한테 물질로 공급이 되는 그런 서비스는 유형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조절 서비스예요. 기후, 뭐 오염, 그다음에 수질 정화,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저희는 한 16조 원 정도로 그 기능을 이제 평가하게 될 수 있었고요. 문화 서비스는 관광, 뭐 체험, 뭐 학습, 교육, 뭐 영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제 혜택을 받잖아요. 생태계 서비스의 어떤 종류나 그런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분석 툴 같은 것들이 계속 개발되면서 경제의 가치를 환산하는 방법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갯벌 탄소 흡수력이 많이 보고가 안 돼 있어요. 저희 연구가 거의 국가 수준에서 최초 연구였고, 지금 중국이라든가 호주, 뭐 캐나다 이런 데서 연구를 좀
활발히 하고 있는데요. 갯벌을 가진 더 많은 국가에서 그런 레포트가 많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과학적인 연구 성과나 뭐 논문 중요한데 이거 합의가 필요해요. 궁극적으로는 UNFCCC, 기후변화 총회에서 이걸 승인을 해줘야지 블루카본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총회에서 인증은 과정이 엄청 복잡해요. 근데 과학자는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국가 차원에서 이제 이런 과학적인 성과를 외교 무대에 나가서 협상을 잘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보면은 사실 일반 국민들이 아직까지도 갯벌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성을 많이 이제 못 느끼고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이제 풍부한 그런 생산성을 가진 갯벌이 경제적인 가치가 아주 크다라는 것들을 좀 국민들께서 잘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복잡한 난해한 과정이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길게 보면 10년까지도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같이 함께 노력을 한다면 그 시기는 좀 앞당겨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